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주시 SNS 서포터즈 유예지입니다. 소나무가 많아 이름 붙여진 솔밭공원. 이곳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나바다 장터 그리고 토요 가족 숲 나들이 체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도착한 곳은 아나바다 거리장터 행사장입니다. 솔밭공원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아나바다 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파란 천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나바다 거리장터입니다. 아이들 장난감과 옷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사용했던 물건인가 봅니다. 이번엔 예쁜 액세서리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여성복도 진열되어 있네요. 아나바다 장터 치실 만큼 물건도 아끼고 자녀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토요가족 숲 나들이 체험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토요가족 숲 나들이 체험은 솔밭공원 무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솔밭 책방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나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액자 만들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솔밭 책방에서는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난번 스트링 아트 편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품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네요. 예쁜 자연 속의 식물을 활용해서 액자를 꾸미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 집안에 걸어두면 두고두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멋진 작품입니다. 다음으론 부엉이 선생님을 따라 숲 체험을 가볼게요. 체험 행사 내내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재미있는 공부 중입니다. 이거 부드럽지? 이렇게 작게 작게 만드는 걸 누가 하냐면 개미가 하는 거야. 됐다. 올라봐. 얘 더 많이 올라오지. 쑥쑥 올라오지. 거기 애기고. 짱구에서도 많이 봤어. 짱구에서도 많이 봤어? 물어봐. 말랑말랑해. 무슨 냄새? 과자 냄새. 과자 냄새가 막 새고 있잖아.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미션 새클로바를 찾아라. 네이클로바가 아닌 새클로바를 찾는 미션입니다. 누가 먼저 찾을까요? 아이들이 분주해집니다.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즐겁고 유익했던 숲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배우는 체험이라 더욱 신이 납니다. 체험을 다 마쳤으니 이제 신나게 놀아볼까요? 다시 숲속으로 출발! 공원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부엉이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화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체험학습! 토요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